안녕하세요. KCC 오토 프로덕트 엑스퍼트 팀입니다. 오늘은 MBUX 내비게이션 경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을 한번 동시에 구동을 하면서 서울 시내의 이곳저곳을 한번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서목동 전시장에서 첫 번째 경로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내비게이션의 추천 경로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내비게이션이 모두 우회전을 해서 경로가 지금 안내가 되고 있고요. 일단 MBUX가 3시 14분 도착에 14km가 남았다고 쓰고 있고요. 카카오 내비도 14km가 남고 3시 3분 도착 예정. 티맵은 12km가 남고 3시에 도착.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일단은 MBUX 경로대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티맵은 계속 직진을 해서 노들로 방면으로 가라고 나왔는데 지금 예, 경로 수정이 된 모습이고요. 네이버 내비는 뒤늦게 또 경로 수정이 됐습니다. 네이버 내비는 지금 성산대교 쪽으로 올림픽대로 지금 진입됐는데 네이버 내비는 성산대교 쪽으로 빠져서 지금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700m 티맵 3번 공원 양화선으로 카카오 가는 수도 1 호선으로 오른쪽 방향 모두 성산대교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세 번째 출구입니다. MBUX 역시 성산대교 쪽으로 지금 계란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내비게이션이 일단 성산대교 쪽으로 계란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300m 전방 시속 8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측 합류소로입니다. 오른쪽 방향 출구입니다. 다음은 회전 교차로에서 세 번째 출구입니다. 모든 내비게이션이 성산대교 쪽으로 계란내가 들어갔습니다. 4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세 번째 출구입니다. 직진하면 첫 번째 출구입니다. 100m 전방 국도 1 호선으로 월드컵 경기장 방면 1번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2km 직진입니다. 내비게이션마다 도착 시간이 이렇게 다 제각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이번 실험의 목적입니다. 폭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산대교 현재 지나고 있고요. 모든 내비게이션은 전부 내부 순환로 방면으로 안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조금 내비별로 달라지고 있는데 MBUX와 카카오 내비, 네이버 이렇게는 내부 순환로로 경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티맵은 더 직진을 해서 모래내 고가차도로 가라고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MBUX 내비게이션의 경로대로 진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m 전방 왼쪽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내부순환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MBUX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는
이제 홍제 IC 방면 혹은 사거리 방면으로 내려가는 이제 경로를 안내를 해주고 있고, 예, 티맵도 이제 갈림길에서 내부순환로를 선택하고 나니 경로가 바뀌어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걸로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들이 안내한 대로 지금 내부순환로 교통은 평상시보다 좀 쾌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상습 정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MBUX 내비게이션에서 정체가 시작 중인 것을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평상시 이제 이동 속도 대비 평균 이제 경로 속도 대비 17분이 교통 정체로 지연되고 있다고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착 시간은 3시 11분으로 카카오는 3시 2분, 티맵은 2시 59분, 네이버도 2시 59분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이제 홍은 사거리 방면으로 홍제 IC 진출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 출구입니다. 모든 내비게이션들은 홍은 사거리 나가라고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음 경로는 200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제역 독립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겠습니다. 우회전 후에는 3km 직진하라고 방금 MBUX가 멘트를 했는데, 카카오에서도 약 2.7km 직진 안내가 뜨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약 2.7km까지 직진 후에 좌회전. 티맵은 지금 우회전 이후 2.7km 독립문역 앞에서 좌회전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MBUX도 마찬가지로 지금 2.7km 좌회전 뜨고 있습니다. MBUX 내비게이션에 조금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차로 정보가 나오면서 하나 더 불 들어와 있는 직진 차로, 그러니까 이제 1차로 방면이 저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 메인 화면을 보면은 파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천 차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행하시다가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갑자기 직진을 잘 하다 말고 좌회전으로 갑자기 차선이 막 바뀌어서 직진하다 말고 우측으로 끼어들어야 하고 이런 상황 많이 경험하실 텐데, 요 추천 차로를 이용하시면 그런 거 없이 이제 미리 안내하는 경로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천 차로가 2차로로 변경이 됐습니다. 2차로로 변경해 주세요. 네. 네. 계속 이제 직진하라고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 경로가 이제 1차선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추후에 이제 800m 앞에서 좌회전하는 것 대비해서 이렇게 경로 변경이 되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추천 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추천 차선인 1차로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600m 앞에 좌회전하기 위해서 MBUX 내비게이션이 추천 차로를 1차로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독립문 사거리 도착하였고요. 모든 내비게이션은 전방에서 좌회전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문 사거리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1.5km 직진입니다. 모든 내비게이션들은 지금 1.5km 정도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 구역입니다. 일따라 지금 쭉 진행하면은 광화문 광장 쪽 지금 거의 근접하게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1차 목적지인 광화문 광장에 지금 거의 도착을 해가고요. 좌측에 지금 광화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지금 도착한 시간은 세종대로로 시청 방향 2시 58분 5회전입니다. 지금 가량 돼가고요. 지 주변입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인 벤츠 한남전 시장, 이태원에 있는 벤츠 한남전 시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MBUX부터 카카오네비 티맵 그리고 네이버 모두 추천 경로 위주로 안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로를 검색 중입니다. 7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자, 지금 MBUX 카카오 네비 티맵은 모두 700m 전방에서 좌측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라는 경로가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네비만 쭉 직진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경로가 뜨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좌회전해서 MBUX가 안내하는 대로 경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3시 32분, 카카오는 3시 24분, 티맵은 3시 18분, 네이버는 3시 20분 이렇게 예정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세 가지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지금 좌회전 진행을 하겠습니다. 700m 전방 좌. 저희는 내비게이션 경로대로 지금 진행을 해서 남산 3호 터널 방면으로 진행 중이고요. 내비게이션들은 이제 모두 경로가 명동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경로로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갈림길에서 좌회전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도 경로 수정이 돼가지고 명동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걸로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들은 지금 이제 남산 1호 터널로 안내를 들어갔고요. 통행요금 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산 1호 터널 톨게이트에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아까 이제 소월길 쪽 남산 이제 순환로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무료로 갈 수 있는 루트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 1호 터널이 직선화해서 이태원 쪽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중시해서 유료 도로를 지나도록 모든 내비게이션이 안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벤츠 한남전시장 도착을 했고요. 도착 시간은 3시 20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잠시 후, 사보다 다음 이제 목적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이제 가장 복잡한 강남역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모든 내비게이션은 이제 이태원로에서 좌측으로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MBUX는 4시, 카카오는 3시 47분, 티맵은 3시 43분, 네이버는 3시 44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엑스의 추천 차로대로 한번 진행을 천천히 해보시죠. 강남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추천 차선인 3차로로 유지하고 저희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방에 이제 과속 카메라 모두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한남대교를 지나 강남역 방면으로 계속 직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내비게이션은 다 동일한 경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도착 시간은 3시 53분 도착했고요. 다음 이제 목적지인 벤츠 금천전시장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1km 직진입니다. 강남역에서 벤츠 금천전시장으로 지금 경로 안내가 시작이 됐고요. 내비게이션의 도착 예정 시간 이제 4시 42분 MBUX 내비게이션 뜨고 있고, 카카오 내비는 4시 45분, 티맵은 4시 28분, 네이버는 4시 34분 뜨고 있습니다. MBUX랑 네이버 같은 경로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1km 직진한 다음에 우회전하는 경로 나오고 있고, 카카오 내비는 지금 바로 우회전하라고 나오고 있고요. 티맵은 2.9km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걸로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MBUX 안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
맹맹맹맹입니다. 엑스 내비는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라고 지나대가 나오고 카카오 내비도 같은 경로가 나오고 있고요. 티맵하고 네이버는 더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빠지는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하니까 이제 네 가지 내비게이션이 모두 같은 경로로 안내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진행 중에 이제 과천 방면으로 진행하라고 양재대로로 오른쪽 방향 첫 번째 출구입니다. 모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 IC를 거쳐 이제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내비게이션은 같은 경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목적지 벤츠 금천 전시장 도착했습니다. 도착 시간은 4시 44분.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쪽에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와, 캠 딱 꺼졌어. 와.